아, 오늘의 얌얌이로는 호떡 믹스로 호떡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안에는 호떡 반죽이랑 그리고 짠 믹스 그리고 예스트가 있는데, 여기 뜨거운 물 한 컵에 예스트를 녹여줄게요. 그리고 호떡 믹스 가루를 넣어주고, 그 어떤 슬픔조차 아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하기에 오케이. 그러면 이 반죽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너무 작게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아, 좀 너무 작다 느낌이. 갭이 심하네. 맞아, 대충 짠 믹스. 이제 사실은 떡볶이에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넣지를 않았네요. 자, 이거는 반죽을 최대한. 아, 호떡 믹스 이거 두 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너무 양이 작다 이거. 이렇게 펴주고. 설탕. 치즈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싸주는 거지. 그러면 완성. 이것도 발려서 펴준 다음에 설탕 담고 치즈도 담고 치즈 그리고 다시 싸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달궈진 팬에 약한 불에 저 식용유랑 이런 마가린도 같이 해서 튀기듯이 구워줄게요. 이게 제일 불안불안한데 역시 터질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살짝 마감감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내용물을 반죽에 비해서 너무 많이 넣었거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수프에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죽을 너무 얇고 반죽이 좀 적었어요. 이제 먹으러 갈게요. 자, 오늘의 안녕이룰은 제가 직접 만든 치즈호떡 맞죠? 튀어나와서 탄 것 빼고는 멀쩡하지 거의. 잘 먹을게요.
궁금한 거는 치즈가 잘 안 늘어나네. 냉동 한번 거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적이 없네.